이런 상황에서 그 이후에 이제 점수 만들어내지 못한 게 아쉽게 지금 2세트를 또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진 3세트 남자 단식 하샤시 선수의 선공으로 시작합니다. 네, 하샤시 선수가 1세트에도 맞춰냈던 이 초구 배치 포메이션 다시 한번 성공을 해냈고요. 자, 이렇게 속도감을 이용해서 바로 시도하는 네, 뒤돌리기 득점은 저뭐 충돌의 위험이 우선 가장 없는 시도고요. 네. 거기에 이제 득점 이후의 배치는 조금 속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공이 어떻게 쓸지는 네, 좀 예측하기는 힘든 시도입니다. 자, 이번에도 뒤돌리기. 아, 네. 연속 득점. 지금 빨간 공의 움직임을 네, 장에서 횡단을 시키면서 네. 자, 정말 또 깔끔하게 내공의 라인을 잘 만들어줬습니다. 조금 예민한 각이죠. 자, 두께 사용을 하고 좀 회전 전달이 좀 아. 네. 많이 되는 시도였는데, 아, 저 옆돌리기 예민한 각, 지금 득점을 또 연결을 해줬네요. 자, 그러면서 초반부터 연속 3득점. 아무래도 하세시 선수가 1세트 남자 복식에서 거의 끝부분으로 갈수록 좀 감을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세트 남자 단식에서도 초반부터 그 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자신감은 무조건 뭐 지금 뭐 최강인 하샤이 선수인데 네. 이렇게 초반 득점이 잘 나와주면 저이 에이스 매치 또 승리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발이 우선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벌써 4대 0. 두 선수는 뭐 최근 2라운드에서 한 차례 네, 맞대결이 있었고 네. 그 당시에도 하샤이 선수가 승리를 했어요. 네, 8라운드 선수는 팀 리그에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상대하는 지금 상황인데, 네. 아, 아, 여기서 서력을. 원뱅크가 네, 나왔네요. 네, 팔라선 선수가 서력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샤시 선수가 초반부터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6대 0. 노란 공 왼쪽으로 지금 5 쿠션으로 노리는 게 네, 괜찮아 보이는 배치죠. 네, 충돌도 피했고 아, 이렇게 득점까지. 와, 7대 0. 지금 장타를 이어가고 있어요. 하시하시 선수. 정말 이번 3라운드에서 그야말로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 공에, 오, 괜히 얇은 두께로, 뒤로, 아, 네. 네. 아, 지금 샷을 보면 굉장히 확신이 있고 자신감 있어 보여요. 날카로움도 있는 하샤이 선수가 우선 선택도 우선 굉장히 좋아요. 네. 어떻게 하면 득점 확률을 높이는지에 대한 또 판단도 굉장히 빠르고요. 아직 팔라순 선수는 공격 시도조차 하질 않았는데, 하세 선수가 1이닝부터 8득점. 이번에는 옆돌리기를 짧게. 저 빨간 공의 두께 처리는 뭐 완벽했고요. 네, 짧게. 여기서 네. 이것까지 놓치질 않습니다. 9대 0. 와, 과연 두 자릿수 득점까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 완벽한 진로로 들어온 네, 옆돌리기. 네.
자, 1이닝에 9득점 나오자마자 장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노란 공 처리를 해주면서 자, 충돌은 다 피했고요. 네. 여기서 올라오는 아, 득점이 안 되네요. 충돌은 정말 잘 피했는데. 네, 거기에 또 내공 컨트롤도 그렇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네. 마지막 끄덕임이 다 이제 회전량이 풀어지면서 득점이 안 되는. 그리고 이에 맞서는 팔라손. 단식에서 13승 7패입니다. 첫 번째 공부터 어려운 배치가 나오다 보니까 쓰리뱅크로 시도를 해봤는데 뭐 이런 득점은 뭐 정확하게 맞춰내기는 정말 힘듭니다. 네. 한쪽 면을 맞춰야 되고 그것도 원하는 두께에 맞아야 이제 득점이 되는 배치였죠. 다시 하셔야지. 2인인 공격. 오, 좀 두꺼운 두께에서 끌렸는데 그렇죠, 좀 많이 끌렸죠. 네. 회전량이 좀 살아있긴 했지만 저 아래쪽 틈으로 들어오는 지금은 노란 공을 뭐 직접 맞추거나 저 뒤로 돌아서 들어올 수 있는 라인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네. 팔라손 선수 2이닝 공격. 이번엔 들어갔습니다. 9대1. 하얀 공 오른쪽을 빗겨내면서 이렇게 짧은 각들. 저 예민한 시도인데 저 이제 팔라온 선수도 첫 득점이 나왔고요. 네. 뭐 점수 차가 크긴 하지만 하세시 선수가 처음부터 잘했던 거지 팔라손 선수는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렇죠. 팔라온 선수도 뭐 장타 능력이 워낙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네. 말하자마자 뱅크샷 득점 9대3. 최근에 뭐 팀리그에서 퍼펙트 큐 기록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팔라우스 선수 하면 원조 퍼펙트 가이입니다. 그렇죠. 네, 퍼펙트 큐 정말 달성을 많이 했던. 네. 계속해서 득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9대5. 이러면 점수차가 이제 넉 점차밖에 나질 않아요. 순식간에 점수차가 좁혀지는. 뱅크샷 두 방이면 뭐 아주 빠르게 쫓아오는 점수가 되기 때문에 네. 팔라손 선수도 2이닝에 5점. 시원하게 그리고 역전이겠죠. 6점. 9대6. 6점. 스코어 5대6. 3점 차. 옆돌리기 득점 이후에 네. 조금 난해한 배치인데 회전을 빼고 길게 빗겨냈어요. 이것까지 해결합니다. 이제 9대7, 2점 차. 팔라손 선수도 무섭네요. 2이닝에 장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라인은 정말 쉽게 찾기도 힘들고 사실 네. 득점도 어렵거든요. 아주 편한 공 치듯이 네, 득점을 해냈습니다.
옆 돌리기. 아. 뭔가 출발이 조금 둔탁하게 진행이 되면서. 그렇죠. 본인도 이제 샷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정도까지 차이 날 정도 스트로크가 좀 과했기 때문에 네. 들어와서 어깨를 한번 살짝 풀어보네요. 네. 저 순간적으로 분리각이 너무 커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길게 놓쳤고요. 네. 하샤시 선수의 3인 공격. 빗겨치기로. 아, 좋습니다. 이제 10대 7. 코너 쪽으로 잘 들어가면서 득점 만들어졌고요. 네. 대회전과 세워치기 중에 네, 세워치기로 네, 잘 이어지고 있고, 네, 네, 연습 깔끔합니다. 시작. 아, 하세시 선수가 팔라선 선수의 장타가 나왔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또 계속해서 샷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쓰리쿠션이란 경기가 내 차례가 왔을 때 최대한 점수를 만들어내며 이기는 네. 나한테 주어진 공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 저 하샬 선수가 지금 그 부분을 아주 잘해주고 있고요. 아 여기에서 네, 리버스 공격. 아, 출발 자체가 너무 얇게 들어갔어요. 네. 뚫고 들어가면서 지금 너무 짧게 나왔고요. 지금 팔라 선수는 뭐또 어쩔 수 없이 뱅크샷 각도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포쿠션으로 들어오는 뱅크샷. 오! 오, 오! 네. 행운의 득점. 와. 와, 운까지 따라주면서 뱅크샷 성공. 11대 9. 미소를 보이는데요. 지금 같은 또 행운의 득점은 쉽게 보기 힘든, 네. 얇게 맞고, 다시 한번 일목적구 맞으면서 방향이 바뀌는, 네. 그렇죠. 또 재미난 행운의 득점이 나왔는데. 아, 그리고 이번 샷까지 성공하면서 다시 한점 차. 와, 정말 팽팽합니다. 이 모든 게 지금 3이닝 만에 이뤄지고 있어요. 두 선수가 이제 지금, 이 3라운드에 들어서도 팀내 가장 승률이 높은 지금 두 네. 선수의 지금 맞대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가 이 남자 단식 에이스 맞대결에 나온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3세트부터 사실 분위기가 또 바뀌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자, 빨간 공은 완벽하게 횡단을 시키고, 아. 아. 여기에서 이제 동점까지 좀 가지 못한 게, 네. 하필이면 딱 뒤쪽 공간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네. 진행이 됐습니다. 옆 돌리기를 직접 시도하는 게 좋아 보이죠? 부드럽게. 오. 좀더 얇게 맞추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 두께가 조금 더 맞으면서 길어졌고요. 네. 그리고 다시 팔라손 선수의 4인인 공격. 장장 단으로. 오, 이 자, 공 득점이 안 되면 안 뱅크샷 되고. 기회예요. 네. 자, 두 공이 모였습니다. 중요한 상황에 화샤시 선수의 뱅크샷 시도. 네, 여기서 벤치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네, 제네트 선수와 상의를 해보고 있고요. 처음부터 우선 뭐 쓰리뱅크 쪽으로 자세를 잡았는데 정말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득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 우선 어려운 자세에서 자 시도를 하네요. 뭔가 다른 방도는 이제 리버스 형태로 시도하는 뱅크샷이 있긴 해요. 자, 마지막까지 좀 예리하게 구사를 해봤고, 와. 이걸 또 성공을 해냅니다. 두공 사이로 완벽하게 진행을 시키는. 네. 네. 와, 그렇기 때문에 하샤시 선수가 마지막까지 좀 각도를 체크를 해봤는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네요. 시스템 사용을 해도 사실 워낙 어려운 자세고 이 시스템대로 이제 진행시키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 네. 자, 맞춰냈고요. 그리고 뒤돌리기. 짧게 득점이 되는 순간 다음 공. 네, 완벽하게 또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세 포인트. 세 포인트 타이완 디저트 타이완 비너스. 선택은 정해져 있고. 마지막 득점 이렇게 성공을 해냅니다. 하샤시 선수가 1세트에 이어서 3세트까지 승리를 책임지네요. 정말 뭐 대단한 하샤이 선수네요.